광주 도심에서는 대낮에 승용차 한 대가 카페로 돌진해 8명이 다쳤습니다. 점심시간인데다 카페가 개업한 지 3일째 되는 날이라서 손님도 많았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여성 두 명이 백화점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백화점 옆 샛길에서 차량이 손살같이 튀어나와 카페로 돌진합니다. 화들짝 놀란 여성이 간발의 차로 화를 면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카페로 모여들고 곧이어 구급대도 도착합니다. 카페 안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돌진한 승용차는 앞부분이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고 집기류도 모두 부서졌습니다. 그냥 슥 지나갔어요. 바람이 세게 지나가면서 쾅 소리 나고 저는 바로 달려갔어요. 후비박산이었고 사람 밑에 6명, 7명 깔려있고 차 밑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카페 안에서 차를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자기 차가 급발진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커프숍으로 돌진했다 이렇게. 경찰은 차량 감식과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